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미술관 자주 가시죠, 교수님? 네. 미술관, 특히 해외여행 가고 그러면은 네. 도시마다 아주 멋진 미술관들이 있죠. 미술관 가면 늘 생각하게 할 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 네. 미술관 하면 흔히 이제 벽에 작품들을 쭉 걸어놓고 네. 동선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작품 감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미술관에 벽이 없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미술관이 벽이 없다. 뭐 어디다 작품을 걸까? 뭐 이런 좀 궁금증도 있고요. 또 그러면 사람들이 표 안 끊어도 다 미술 작품을 구경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아 그러면 온 세상이 결국은 예술이 되는 게 아닌가?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네. 오늘 정말 귀한 분 모셨어요. 네. 스튜디오에 아주 은은한 먹향기가 풍기고 있습니다. 이분은 벽을 넘어서 작품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돼야 된다. 라고 예술에 관해서 주장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어떤 분이신지 먼저 저희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방 북소리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벽 없는 미술관을 쓴 예술가 이목상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길을 가겠습니다. 네. 아니 정말 이 먹향 너무 좋고요. 이 먹 가는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네.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선생님 하면 사실은 이제 화가 예술가이시지만 네.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어떤 딱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문화운동가, 민중예술가 뭐 이런 쪽의 느낌이나 이미지가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저의 일종의 활동까지를 포함해서 저는 그 전체를 미술행위랄까 네. 예술활동의 연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은 뭐 예술이라는 게 사회와 동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끝없이 사회와 소통하면서 여러 장르를 다 섭렵하셨다 이런 평가일 텐데요. 지난 촛불 과정에서 네. 매주 광화문 현장에 나가셨다면서요? 아, 예. 뭐 배우러 가 나갔습니다. 네. 뭘 배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작가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그 한계를 계속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네. 여러 군데서 뭐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촛불처럼 그렇게 집중적이고 집약해서 얻을 수 있는 장소는 없잖아요.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에 벽 없는 미술관을 출간하셨어요. 벽을 넘어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하여 1970부터 2000이란 부제가 있는데 여기 그 표지 그림이 광화문 그 촛불 시민혁명 현장을 담으셨거든요. 네. 사실 이 벽 없는 미술관의 이 겉장을 장식하고 있는 광화문의 서, 이게 사실 청와대에 들어가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제의를 받으신 거죠, 청와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어떠셨습니까? 이게 꿈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또 한편 뭔가 이게 잘못돼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이때부터 내가 지금까지의 자유라 이런 것으로부터 좀 조심해야 되는 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네. 감정이 네. 많이 느껴지셨나 봅니다. 그 책의 표지만큼이나 이제 머릿말도 상당히 이제 책을 보면 가장 주의 깊게 읽게 되는데요. 네. 어떻게 쓰셨는지 약간 발췌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날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은 다가올 내일을 다시 짓기 위한 것일 겁니다. 나는 촛불 전과 후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촛불이 타올랐어야 했느냐는 질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이명박근혜의 적폐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를 바로케 한 우리 모두에게 보다 큰 원인이 있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지난 작품들을 먼지털어 꺼내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기에 역사적 퇴행을 불렀는지 묻고 또 물어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술가의 어떤 지난날의 자기 성찰, 자기 검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심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상당히 깊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 결코 가벼운 책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획을 하셨습니까? 사실상 뭐 저뿐이 아니라 그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사회 내지는 민주화 발전에 일조한다 하고 있다 했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촛불을 통해서 그나마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제 심기 일전해서 뭐 세상보다도 저희 개인이 저희 작품이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사실은 촛불을 배경으로 한 광화문의 모습들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연도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970년, 그럼 이목상 화가님이 20대를 시작했었던 대학의 시절을 보냈던 시기고 2000년, 그러면 정확히 이제 50살을 넘어서 이제 중년을 넘는 시기인데요.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시대성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룬 현대사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 시대와 예술이라는 건 함께 가는 거죠? 그렇죠. 뭐 함께 크게 보면 함께 가는데 예술가는 최소한도 한 발자국은 먼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예민한 더듬이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형상화시킨다는 것은 결국 실천한다는 것이 되잖아요. 네. 시대에 같이 동행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하지만 그래도 한 발짝이라도 앞서 가야 되지 않냐. 역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야 하는 것이 예술가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내용과 형식을 바꿔서 나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목상 선생의 구상화의 세계를 한번 함께 보면서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몹시 당황하시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슬슬 작가와 함께 산책하는 느낌으로 네.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작품으로 저희가 33페이지 고추라는 작품 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식민지성을 극복하고자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습니다. 내 그림의 내용과 형식을 바꿔야겠다고 다짐하고 각고 끝에 그린 첫 번째 작품이다. 당시 나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식민지성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분단도, 박정희의 유신 독재도 식민지의 잔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제 고추는 우리를 이제 상징하는 거겠죠. 뭐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런데 이 고추가 못에 박혀 있는 걸로 그랬거든요. 우리를 이렇게 뭐 대못을 쳐놨느냐, 이것을 빼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그게 사람들이 의문을 던지면서 같이 그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밑에 놓여 있는 고추를 보통 그리는데 그 수직의 벽에다가 못을 네. 박아서 고추를 고정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군요. 네. 일종의 그거죠. 뭐 그 공개 처형이죠. 네, 예, 공개 처형.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한 남성성의 상징으로서의 고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현대사의 민중,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또 재미난 게 책을 읽다 보면 자화상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하시죠? 아, 뭐, 예, 그래서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대답하기 곤란한 얘기는 질문에. 네네. 계속. 대답하지 않게. 예,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부인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인정하시는 네, 거네요. 네, 네. 예. 제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이목선 선생님 모친께서는 지금 100살을 넘어. 103살 되셨어요. 네. 장수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네. 근데 보면은 이 청년이라고 하죠. 그 당시 청년인데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뭐 이런 그 당시에 청년의 분노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게 관람객을 응시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국전이 판을 치고 있었는데 국전의 모든 구상 그림들은 전부 화면 밖을 보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누워 잠자고 있거나 허공을 바라보거나 허공을 보거나 쉬거나 아주 예민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림 속에서 행복하다. 그림 밖에 세상은 없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길들여진 거죠. 작가들 자신이 길들여져서 나는 현실이 뭐 아무리 뭐 그렇다 하는데 관심도 없고 너희들 알아서 하고 나는 예술가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러 모든 그림에 눈동자를 확실하게 그리고 바깥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자화상을 세 명으로 그린 것은 나는 불사신이다. 나는 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복수고 너희들이 우리를 없애거나 해태시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무한 증식하는 존재야. 난 무한 증식할 것이다. 죽어도 살아나고 뭐 그런 제 자신 스스로 그런 각오를 하면서 작업했어요. 불사신, 불사조 이런 거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작품 얘기 나눌게요. 네. 이번에 저희가 고른 작품은 1976년도에 그리셨습니다. 나는 색 썼다. 이게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과 그림과 그림 속에서 느껴지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표현의 시대는 지났다라는 표현이 당시를 풍미하고 있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백색, 백의민족, 선비, 노장사상을 운운하면서 흑백만이 우리 색이며 주체적 한국 역사, 한국 미술사, 한국적 민주주의로 박정희 유신을 침이 마르도록 칭송할 때 나는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색을 쓰는 것이 미술이라고 생각해 쓰고 싶은 색을 마음대로 쓰면서 그림을 그렸다. 그러다 보니 국전에도 그 밖에 어떤 공모전에도 내가 설 자리는 없었다. 그때 당시 이제 박정희가 유신 독재, 유신을 선언하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한국적 민주주의에 그 맞춰서 한국적 미학 이러면서 이 분들이 소위 법적인 노정 사상을 끌어대면서 표현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도저히 참 묵과할 수 없는 내가 거기에 화단에 발을 못 붙인다 하더라도 내가 예술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너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는 색을 쓰겠다. 응? 색을 처바르겠다. 막 이런 각오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택시 운전사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택시 운전사가 80년도 광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때 광주교대의 전임 강사셨어요. 그 당시 저는 사실은 현장에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광주에 대한 기억이 선생님의 작품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는데 어떠셨나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제가 구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그 상징적이고 은유 이런 것을 그림에 많이 담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 막걸리 반공법 술 마시다가 한두 마디 해도 잡혀가고. 바로 잡혀가고 그리고 나서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런 삼엄하고 그 정말 일촉즉발의 위험이 팽배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좀 숨겼어요, 이 얘기를. 그러다가 전두환 체제가 이제 등장하면서 저희들이 현실과 발언이라는 그룹도 만들고 우리가 저 혼자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공부도 하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계속 물러날 게 아니라 좀 구체성을 떼야 되겠다. 그래서 좀 구체화 작품을 조금 직접적인 것까지도 담을 수 있게끔 진전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광주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 작품을 보니까 색종이 그리고 신문 또 거리 사과 이렇게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저희가 좀 같이 여러분과 보고 싶어서 새 작품 중에 하나를 이렇게 좀 골라봤습니다만 요 세 가지의 작품에 대해서 특히 이 작품은 거리에서 이제 사과 작품인데요. 그때 언론이 완전히 다 꽉 막혀 있고 그렇죠. 광주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연일 이제 그 폭동 내지는 자생적 그 공산주의자들의 준동에 의해서 광주가 마비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는 그 내용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어떤 식으로든 알려야 되겠는데 알릴 방법이 없어요. 그치? 유비통신이라고 그랬죠. 유비통신이나 이런 것에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작가님 저는 그럼 그걸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아, 이런 스타일의 작품을 몇 작품 했습니다. 지금 아, 이 꼬마가 목격자입니다. 근데 사과 아, 수레에 있던 사과가 흐트러지고, 근데 그 어, 그걸 흐트러진 틀린 사람은 가해자는 안 보이고, 그래서 오토미를 이렇게 막 돌아서는 구두발만 크게 보이는 그걸 통해서 이게 헛소문이 아니라 증인도 있고 분명한 광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부에 있는데요. 이게 1980년도에 만들어진 신문이라는 작업인데 이번에 설명은 도대체 언론이란 무엇인가 뭐 이제 이런 제목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2017년도 대한민국의 현실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그때 너무나 이제 뭐 다 신문마다 전부 다 그 찬양 일색이었거든요. 그렇죠. 어, 뭐 새 정의의 시대가 열렸다. 네, 예. 환강에서 큰 인재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전두환을 예찬하고 독재 체제를 이제 신문에서 뒷받침해 줬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신문을 이제 걸고 넘어져야 되는데 아 이건 종합 선물 세트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문들을 다 오려서 당시에 주의 전두환이라는 활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도 뺀다. 거기 그냥 끌려가면 가는 거니까요. 저도 머리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문지로 습자 연습을 하고 담배 말을 피고. 담배 말을 피고. 어. 그리고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기. 아, 눈 가리고 아웅하기. 예, 가면 쓰기. 그러네. 그다음에 코 풀고 신문지로 이제 도시락 싸고 종이배나 이런 거 만들어서 종이 비행기 만들 띄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불쏘시개 깝니다. 아, 불쏘시개로. 신문의 1980년도 신문의 용도는 오로지 종이일 뿐이다. 이렇게 이걸 이제 현실과 바른 전시회에 갖다 걸었는데 하여튼 저 말고도 불온한 그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창립전인데. 근데 오프닝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불이 탁 꺼지는 거예요. 잠깐 무슨 정전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방금 당사자가 와서 이상한 그림들이 걸려 있다고 제보가 와서 불을 내린 거다. 오늘 중으로는 불을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촛불을 들고 작품을 이제 보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작품 할 때 굉장히 제 자신이 온전치 못할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내면적으로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이고, 참 암울한 시대의 엄청난 풍자의 모습이네요. 네. 네. 하여튼 그때 참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 보고 계신 작품 노트 좀 잠깐 좀 저 보여주세요. 네, 네, 네. 예. 여러 권의 작품 노트를 갖고 오셨는데 사실 이게 좀 그 작품 감상 중에 좀 죄송하지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바람 임옥상하고 그림 연구장이 타이틀이고요. 이게 기록된 그 연도가 적혀져 있는데 이게 몇 권을 이만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기록이 정말 중요하구나. 예, 기록을 바탕으로 저희한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작업 노트를 만드시고 작업하셨어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한 75, 6년도부터 계속 썼고요. 네. 제가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 내가 비록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우리의 전통은 시서화다. 시서화의 전통은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마땅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문화예술인이라면 그 전통을 끌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서화를 흉내라도 내야 된다. 전공이 아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시서화의 감성을 내가 몸소 느끼고 그것이 언제라도 발휘할 수 있게끔 계속 그 진주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일부러 이것을 벼루하고 이걸 갖고 나왔고요.
그 노트를 보면은요, 제가 깜짝깜짝 놀란 게 이거 자체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가 직접 만나는 작품이 만들어지고 또 그때의 이야기들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또 이거 출판제에도 많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책도 사실은 이 노트가 없었으면 만들 수 없었어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실 게 아니 이목상 선생은 저렇게 계속 그 먹을 걸고 있는데 왜 저러시나 싶은데 저희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떠오른 아이디어로 저희한테 그림을 그려서 선물해 주시기도 하셨거든요. 나무를 하나 그려볼까요? 네. 이건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작품이 아니라 아 이게 시서와의 네. 이런 이 뭐 형식이 얼만큼 우리의 감성이나 이런 것을 표현하는데 주요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느껴보기 위해서 정말 네. 모든 그 이 붓의 움직임은 역입입니다. 이렇게 가려면 먼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힘이 속도 두꺼움과 가령 그리고 예. 번짐 그러니까 아, 가지고 놀기가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 뭐 교육도 그렇고 또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에 그 흘러가지고 이게 마치 이 붓이나 이 붓글씨 쓰는 사람들은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중국 사람들은 제일 높이 평가하는 것이 수묵화입니다. 수묵화를 일단 제일 높이 평가하고 그 다음에 뭐 유아다 뭐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한 그 자부심과 그러한 그 전통에 대한 자기 믿음 그걸 누가 만들어 주겠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 문화 강국 내지는 뭐 문화 입국 뭐 이런 얘기는 구두선처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작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이 작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나란히 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 이거 떨리네요. 네. 뭐 그냥 그거 약간 흐린 거죠. 네. 네. 이것은 제가 그냥 꽃을 한번 다뤄보는 겁니다. 그래서 농담이라고 하는 거죠. 네, 네. 농담. 네. 농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그래서 꽃심을 담고. 이건 좀 진하게 한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화자를 쓰죠. 꽃. 마치. 그래서. 이런 봄. 시간이 충분하면 이목 선생님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그럼 참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질문을 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완성된 거 좀 네, 볼까요? 예. 아, 이거 진짜... 절대 작품이 아니고요. 네. 붓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신 건데요. 일단 박수 한번 저희는 드리겠습니다. 네. 아, 꽃 피는 봄을 기다리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당신에게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 날짜 적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그 선생님이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이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같이 된 작품, 1993년도 작품을 저희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돼지의 어머니라는 작품인데요. 땅은 온갖 생명을 키워낸다. 땅과 같은 모습을 가진 이가 바로 어머니다. 돼지를 뚫고 나와 땅과 한 몸인 형상으로 어머니를 만들었다. 한손은 땅에 대한 믿음으로 돼지를 당당히 누르고 또 다른 손은 땅에 대한 사랑으로 돼지를 어루만진다. 시선은 약간 아래를 향하게 만들었다. 자만하지 않으며 스스로 사랑으로 충만한 어머니. 돼지를 형상화하기 위함이다. 작가의 모트가 쓰여져 그 있습니다. 그 작품은 할머니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이제 모델링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 작업장의 그 공터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동네 꼬마들도 막 와서 같이 놀고 막 저도 꼬마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어느 정도 태생이 이제 돼가 알고 있는데 한 꼬마가 아저씨 그때요 있잖아요 할머니예요 할아버지예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쁘잖아. 그렇죠. 자식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얀마 인덴마 할머니지. 아 근데 아저씨 근데 거기는 할머니인데요. 딴 데를 보면 할머니 안 같아요. 큰일 났잖아. 그래서 제가 할머니 모델을 찾아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본래 피폐한 농촌에 아주 깡마르고 뭐 노동에 지치고 지친 오늘의 농촌의 모습을 작업하겠다라는 생각을 할머니하고 대화하고 뭐 하면서 바꿨습니다. 돼지의 어머니로. 따뜻한 어머니. 이게 그냥 우리 어머니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돼지. 모성을 그려야지. 이건 뭐 계속 사회학적으로 뭐 피폐한 뭐 이런 것만 해갖고 네. 되겠냐 이래서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목상 선생님 작품에 대한민국 얘기를 한 걸로만 다 알고 보다 보니까 이게 아프리카 현대사 얘기가 나와요. 아, 뜬금없이. 네,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가셨나 봤더니 결국은 파리에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보통의 여느 화가라면 유학 가서 자기 모국을 그리거나 아니면 그 나라를 그리죠. 파리의 에펠탑을 그리고 몽마르트를 그릴 텐데 그 당시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게 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프랑스 가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아 정말 지금은 뭐 당당하게 그렇죠. 한국에서 왔다 남한에서 왔다 그러면 다들 그런데 응? 그때 당시는 뭐 어디에 있는 거야? 네. 니네도 말이 있냐? 니네 글을 뭘 쓰냐? 이런 식이었거든요. 본래 이제 한국 현대사를 그리려고 제가 2년 동안에 준비를 해갖고 갔는데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그림을 나 혼자 그래갖고 한국에 가져온 들 그게 무슨 의미냐. 이 애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프랑스 아이들하고. 그래서 이렇게 둘러봤더니 흑인들이 많이 눈에 띄는 그렇죠. 거예요. 뭐 흑인이 우리하고 다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흑인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곧 제3세계에 대한 관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 현대사를 아프리카 현대사로 오버랩 시켜가지고 작업을 한 겁니다. 결국은 아프리카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렇죠. 파리에 와서 파리나 뭐 서구에 왔지만 거기서 그들이 설 땅은 없죠. 결국 하층 네. 이제 빈민가에 해가지고 이제 용병으로 팔려나가고 또 이제 폭동 진압 동족을 탄압하는 데 네. 최일선에 서는 그런 그 모순과 비극 이것이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다. 식민지 만들고는 이제 그런 틀거리를 가지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결국은 그리고 싶었어요. 그 화가들은 보통 자기 아뜨리에에서 그것도 이제 화이트 큐브라고 해서 하얀색 벽이 이제 햇살 정면 잘 대결이죠. 네, 정면 대결이죠. 그렇게 하고는 결국은 미술관에 벽 있는 미술관에 하얗게 도배된 데 걸리고 그리고 이제 뭐 미술관으로 가거나 개인으로 가는 건데. 선생님은 그런 벽 없는 미술관의 제목에서와 마찬가지로 벽 없는 사회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제일 저는 그 인상적인 게 IMF 이후죠. 인사동에서. 당신도 예술가. 당신도 예술가.
누구라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였어요? 제가 하나의 그 변곡점 중에서 제일 큰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91년도 호암 갤러리에서 지금 이제 리움이죠 전신에서 전시를 해갖고 일약 공식적으로 화가로서 사람들에게 이제 스타가 돼가지고 나타났는데 내가 이제 세계로 진출한다는 그렇죠. 목표를 세우고 예. 모든 계획이 다 섰는데 뉴욕에 가서 있기로 근데 IMF가 떨어졌어요. IMF가 떨어져갖고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됐고 전속 작가로서도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저축을 해놓은 게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이제 저작거리에 이제 쫓겨나왔는데 그때 내가 한 번도 못했던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자. 그래갖고 시민들과 같이 이 IMF를 같이 견디는 IMF를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것을 차 없는 거리 인사동에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새로운 아이템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러니까 새로운 주제, 새로운 재료, 새로운 방식 이걸로 해서 계속 제가 4년 가까이 그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공공미술에 소위 눈을 뜨게 됐고 벽 없는 미술관이 필요하다. 화랑이나 미술관에 가야만이 이 일상 속에 이렇게 내몰린 사람들이 어떻게 미술관에 안 간다고 비문화인 소리를 듣고 그렇죠. 가봤자 아무런 그 사람들을 대우할 생각이 없이 그려진 그림 앞에서 무슨 감동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나는 벽 없는 미술을 지향하고 벽이 없는 어떤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같이 동고동락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IMF가 저를 굉장히 깨어나게 만들었죠. 만약에 IMF가 없었다면 지금쯤 뭐 딴 데서 거들먹거리고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이 책 전체의 느낌과 가장 어울리는 이목상의 노래 뭐 한 구절 있으시면 제가 그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그 김광석이 네. 노래를 좋아해요. 그런데 네. 이 1987년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네. 가슴이 그렇게 막 점여오고 하여튼 불잎은 쓰러져도 하늘을 보고 꽃 피기는 쉬워도 아름답긴 어려워라. 시대의 새벽길 홀로 걷다가 사랑과 죽음이 자유를 만나 언강 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새찾는 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꽃잎처럼 흘러 흘러 그대 잘 가라. 괜히 내가 좀 쑥스럽네. 선생님과 같은 길을 가는 후배 예술가들에게 예술가로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 하시겠습니까? 늘 하는 얘기인데 역지사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상상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무슨 기상천외한 생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늘 다른 것이 돼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의 곤충이 되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기어보기도 하고 나무가 돼서 큰 바람을 안고 나무와 같이 이렇게 그걸 저는 춤춘다고 보는데요. 거기도 해보고 저 사람의 처지가 나의 처지다. 저 사람과 같이 내가 못 된다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처럼 한번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 본다든가 이런 속에서 뭐 그런 관점에서 저작거리로 나서라. 괜히 신성한 예술 뭐 어쩌고저쩌고 거드름 피지 말고 저작거리에 나서서 동고동락해라.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길이 보일 것이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목상 선생님 아까 뭐 노래도 듣고
또 이제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제일 와닿아요. 그러니까 관계하라. 그래서 이제 유목상 선생님의 장르를 만든다면 뭐 유화, 수묵화 뭐 다양하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입체미술. 저는 소통 예술이 아닌가. 그러니까 소통을 통해서 관계하고 자연과 공감하고 그러면서 또 예술이 나오고 또 그 예술의 결과를 또 시대와 소통하는.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뭐 선생님의 글을 한번 읽어본다면 이런 거를 선택했습니다. 촛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촛불로 내일을 계속 비추기 위해서는 다른 한 손에 책을 들어야 한다고 감히 주장하겠습니다. 촛불과 책은 함께 가야 합니다. 권력과 자본은 이 둘이 함께 있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이 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개 탁월한 네, 해석이신데. 촛불의 내용을 담았고 이것을 책으로 담은 것이어서 저는 어쩌면 이게 이목상의 개인의 역사의 기록이자 대한민국의 현대사고 이걸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그 말씀에 책을 읽지 않고서는 촛불만 들고서는 공허할 수밖에 없고 오래 갈 수 없다. 네. 저희 그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TV 책방 북소리 스튜디오가 이목 선생님하고 함께 하기에는 좀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도 벽을 없애든지. 벽을 없애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니면 시간을 어떻게 좀 조정을 해서 네. 작품을 더 마음껏 하시면서 슬 이렇게 농담도 좀 주고받으면서. 네. 아, 이 책을 좀 보시면서 제 네. 책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림의 네. 미술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스펙트럼이 있는데 인간이 가시 광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볼 수 있는 세상은 이 스펙트럼 중에 10조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데 인간은 고작 그 10조분의 1을 가지고 세상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를 개발하고 확장시키고 세상을 넓게 크게 볼 수 있는데 인간이 너무 거기에 갇혀있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미술이 조금 더 문을 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음악이 이런 문화예술 쪽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네. 네. 책 색다른 시선을 만나다 TV책방 북소리 오늘은 벽 없는 미술관을 쓴 예술가 이목상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안한 행복이지만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